기도드리겠습니다. 만복이 거론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,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아멘.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셨습니다. 특별히 오늘 신기업 부흥협회로 오늘 이렇게 또 예수님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아버지 영광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아멘. 아버지 홀로 받으시옵소서. 혼자 이 협의회가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귀한 협의 부흥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부흥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날마다 전진하며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항상 우리 하나님 더 힘차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부흥협회가 되게 부정한 것들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.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.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, 먼저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.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.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부패하고 황폐하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많은 생명을 걷어가고 병상에 누워있는 실망자도 많습니다.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. 이 나라 민족이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 앞에 굴복하며 영광되는 현 민족들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이 나라 코로나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.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.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. 이 나라 대통령 국회는 모든 이전자들이 한마음 한일체가 돼서 아름답게 아버지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, 오늘 또 아버지 또 귀한 말씀, 생명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사장 목사님을 창경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, 권세의 말씀, 폭포도 같이 쏟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자가 전한 자가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고 아멘으로 하다받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 약한 능수박이 세력들이 듣다지 못하도록 나사렛 슈물은 변하시고 철벽하시고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. 시간마다 분청하라 성령께서 역사의 꿀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린 나이다. 아멘, 아멘.